이번 영상은 마야 메쉬 옵셋 이용해서 메쉬 네트워크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트랜스폼을 조정해 보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큐브 가지고 했어요. 메쉬 옵셋을 보시면 말 그대로 옵셋인데요. 이 기본 컴포넌트 구성된 위치에서 얼마만큼 어떤 형식으로 옵셋을 시켜줄 거, 위치 이동을 시켜줄 건가요? 이걸 잘 이용을 하시면 우리 오브젝트에 키프레임 주는 식으로 각 컴포넌트를 일정한 패턴으로 이동하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트랜스폼 세 가지 이 패턴별로 변화를 할수 있게끔 해 놨고, 일단 포지션 먼저 위치 이동 관련된 거 가지고 먼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모드는 옵셋, 멀티플라이, 오버라이트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옵셋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옵셋을 X, Y, Z에서 Y5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전체가 5만큼 위로 이동을 하죠. 기존 위치에서. 옵셋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값을 준다기보다는 이 전체 각각의 컴포넌트의 기존 위치에서 Y축으로 5만큼 옵셋을 시키는 거니까 전체가 같이 이동을 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다가 X축에도 이렇게 5, Z축에도 5 줘볼게요. XYZ축 원점, 이 전체 볼륨의 원점에서 XYZ축으로 5만큼 이동하는 위치 이동을 갖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한 옵셋의 형태고요.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 이렇게 전체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으시면 이 스케일에다가 키프레임을 줘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옵셋은 단순하게 기존 위치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멀티플라이가 있는데, 멀티플라이 해줬더니 옵셋하고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스트렝스를 0으로 해보면 기존 이런 형태에서 원점에서 퍼져나가는 식으로 옵셋이 먹게 되어 있죠. 멀티플라이는 곱하기라는 뜻이잖아요. 뭐냐면 디스트리뷰트에서 우리가 스페이컬로 해서 원점에서 3이란 반경이 랜덤하게 뿌려지는 초기 위치 값을 설정을 했어요. 옵셋의 멀티플라이는 뭐냐면 이 친구가 원점에서 초기 위치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이동한 그 위치 이동 값이 있겠죠. 각각의 XYZ의 좌표 값을 가질 거예요. 그 좌표 값에 지금 제가 지정해준 옵셋 값을 XYZ 비율로 곱하기 멀티플라이 곱해줘서 포지션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위치한 녀석들은 X축 값이 마이너스겠죠. 위에 있으면은 Y는 플러스 값이 되고 Z는 또 플러스 값일 거예요. 곱하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는 플러스 방향으로 증감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포지션 위치가 있는 상태의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하는 식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옵셋, 그냥 옵셋 자체는 전체 값에서 이동만 했지만은 멀티플라이 이용하시면은 초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각그 메쉬 네트워크의 컴포넌트도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디스트리뷰트 가서 레이디스 0으로 해줄게요.
해주고 나서 제 스트렝스를 키워주는데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멀티플은 곱하기인데 5를 곱해주는데 지금 수치값이 전부 다 0,0,0인 거죠. 그럼 0에다가 어떤 수치를 곱해줘도 0이기 때문에 수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패턴은 원점에서부터 지금 컴포넌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벡터 값 x, y, z 값에다가 지금 여기 수치 지정해준 x, y, z 옵셋 값을 곱해주는 형태로 위치 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의 변화 폭이 적었으니까 5를 곱해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수치를, 그러니까 스타트 포지션 조금만 값이 있다 하더라도 돼요. 많이 퍼져나가게 하려면 옵셋의 값을 수치를, 많은 수치를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멀리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멀티플라이 타입이고, 그다음에 오버라이트는 그 위치 지정하는 거라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크로지스 포인트 오토메이션은 그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패턴이 굉장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거는 옵셋, 멀티플라이, 그다음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인데,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은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멀티플라이 한다는 거. 매 프레임 지정한 값을 계속 곱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스트렝스 변화 없이 어때요?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을 하면은 그전에 타임 슬라이드에서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값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멀티플라이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스트렝스에다 키를 잡아서 변화를 줘야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을 하시면은 스트렝스 변화 없이 자동으로 매 프레임마다 똑같은 동일한 값을 곱해줘서 변화를 일으켜줘요. 근데 패턴이 좀 다르죠. 같은 멀티플라이인데 지금 아까 했던 멀티플라이는 각각이 원래 갖고 있는 포지션 위치 값에 곱해줘서 그 진행 방향대로 옵셋이 되어졌는데, 이 친구는 어때요? 얘가 원래 있는 값에 어때요? 그냥 이 수치의 방향대로만 값이 커지죠. 그래서 요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이 패턴이 달라요. 이름은 같이 멀티플라이 되어 있긴 하지만,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은 자 로컬로 전환을 해볼게요. 자, 로컬이란 건 뭐예요? 이각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 축이죠. 로컬 축이에요. 지금 로컬 축의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로컬 축의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랜덤을 하나 추가를 합시다. 랜덤을 하나 추가하고, 자, 옵셋은 이 네트워크 트리의 이 옵셋보다 앞에 계산되어 있는 결과치에 따라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랜덤이나 이런 것들이 옵셋에 영향을 주려면 랜덤이 옵셋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프로시듀얼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의 묘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아래 디스트리뷰트하고 아래쪽이 연산이 먼저 하고 위쪽으로 레이어가 쌓여가는 위쪽 방향으로 결과치가 합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랜덤을 주고, 로컬 축이라고 하니까 위치의 랜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중요하죠. 또 X축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X축으로 랜덤하게 그저 초기 위치 값이 로컬 축이 변하는 거죠. 로컬 축이 변하다 보니까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이 X축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수치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고 볼게요. 봅시다. 그럼 매 프레임마다 한 배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랜덤 가서 Y축으로도 해줘 볼게요. 또 180도. 이 랜덤은 180이면 0에서 180이 아니라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180이 되는 거예요. 그 레인지가 180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세팅 값이 없죠. 그럼 자동으로 180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랜덤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X축하고 Y축까지 랜덤하게 돼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Z축까지 눌러줘 볼게요. 다시 열어주고.
만큼 퍼져나가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각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로컬 축이 회전이 랜덤을 했으니까 회전이 먹어 있겠죠. 그 회전되어 있는 그 축의 방향으로 멀티플라이가 먹게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과 멀티플라이 차이예요, 이렇게. 그래서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을 이용해서 옵셋을 시키고 싶으시면 내가 그 옵셋 시키고 싶은 방향으로 로컬 축 설정이 되게끔 각 컴포넌트의 로테이션에 이 000, 제로 베이스가 아니게끔 위치값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멀티플라이로 오시면 자, 로컬 축이 어때요? 전혀 영향이 없죠. 자, 로컬로 전환을 하고 월드로 전환해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 친구는 뭐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원점에서부터 위치 이동한 포지션 값. 랜덤을 줘볼게요. 곱하기 1 하면 어때요? 변동사항이 없죠. 최소한 2 이상은 해줘야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최초의 그 디스피트에서 포지션이 된, 아니면 이제 랜덤의 포지션 값이 합쳐져 있는 값이겠죠? 그 값에 곱해지는 식으로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을 이용하시면은 로컬로 얘가 회전축 각 컴포넌트 회전의 로컬 축 방향으로 옵셋이 먹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를 잘 하고 활용을 하시면은 위치값 변화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포지션 이용해서 옵셋을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포지션 위동 값을 위치를 조정할 때는 멀티플라이하고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멀티플라이는 초기에 원점에서부터 변화한 위치 값만큼 곱하기 형태로 옵셋이 되는 거고,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은 위치 변화와 상관없이 그이 친구들의 로컬 축 방향, 로컬 축 방향에 매 프레임 곱해지는 식으로 위치가 옵셋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 비교를 한번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 다양한 데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각 속성별로, 로테이트 스케일별로 구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